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상하로 밀어서 분리하는 방식은 추가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이드 슬라이드 방식은 옆으로 밀면 되기 때문에 추가 설치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이드 슬라이드 방식 배터리 팩을 제작합니다. 사이드 케이스용을 조립할 겁니다. 배터리 케이스 볼트를 풀어서 분해를 시작합니다. 18650 배터리 셀 홀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펜으로 극성을 표시합니다. 커넥터에 먼저 납을 코팅합니다. 14AWG 실리콘 전선에 납이 스며들도록 해주세요. 배터리 인디게이터와 충전 커넥터 연결 작업을 시작합니다. 배터리 인디게이터를 뚜껑에 먼저 설치합니다. 배터리 충전 커넥터와 함께 연결을 합니다. 커넥터에 납을 코팅합니다. 연결할 전선에 납땜을 해주세요. 충전 커넥터 바깥쪽은 마이너스 네거티브, 중심은 플러스 포지티브입니다. 실리콘 또는 핫멜트 글루건으로 커넥터를 보호합니다. 방전 커넥터에 충전 케이블과 인디게이터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배터리 방전 커넥터 연결을 시작합니다. 전선을 Y 형태로 나눠주세요. 커넥터에 납땜을 해주세요. 가운데 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수축 튜브를 배터리 파워 케이블에 삽입합니다. 가열해서 수축을 해주세요. 다음 한 개를 더 끼워주세요. 솔더링 페이스트를 사용하면 납땜이 매우 쉬워집니다. XT60H 커넥터에 납땜해서 연결합니다. 장갑을 끼면 뜨겁지 않습니다. 미리 끼워둔 열 수축 튜브를 수축합니다. 완벽하게 케이블 보호가 가능합니다. 도통 모드 테스트를 합니다. 올바른 전극 위치에서 부저가 울리면 성공입니다. 배터리 제작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동일한 컨디션의 배터리를 수집합니다. 배터리의 전압이 동일해야 하며 배터리 제조일이 일치하거나 근접해야 합니다. 배터리 분류 작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이제 배터리를 직렬로 배치합니다. 364.com 시리얼 equals 364. 배터리 팩이 됩니다. 배터리 홀더를 사용해서 배터리 바디가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배터리 분류를 시작합니다. 전압 테스트 도중에 평균보다 전압이 높거나 낮다면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보관합니다. 휴대용 파워뱅크로 사용하시면 배터리 고장 시 스페어 배터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배터리 사이클 수명이 비슷해지는 효과를 가집니다. 포지티브 전극에는 절열링을 붙여주세요. 내열 온도가 높아서 과전류 보호가 가능합니다. 손에 땀이 많다면 반드시 깨끗한 새 장갑을 착용합니다. 염분으로 인해서 니켈 시트와 배터리 전극에 부식이 발생합니다. 3 패러럴 10 시리얼 배터리 팩 스폰 용접을 시작합니다. 니켈 시트를 스폰 용접기를 사용해서 용접합니다. 0.15T 니켈 시트를 잘라두세요. 사이드 A 스폿 용접을 시작합니다. 사이드 B 스폿 용접을 시작합니다. 전용 니켈 시트가 없다면 미리 도안을 그려놓으세요. 스폿 용접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BMS 밸런스 케이블 연결을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BMS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니켈 시트에 스크래치를 만들고 납을 코팅합니다. 스크래치는 니켈 시트 브릿지 위치에 만들어주세요. 스크래치를 만든 위치에 납을 코팅해주세요. BMS 배터리 밸런스 커넥터입니다. 네거티브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연결해주세요. 연결 배선을 꼭 검사하세요. 순서를 틀린다면 BMS는 즉시 고장이 납니다. 밸런스 케이블을 먼저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전선 피복을 벗겨주세요. 솔더링 페이스트를 묻혀주세요. 코팅한 위치에 인두를 올려서 바로 붙여주시면 페이스트가 증발하면서 코팅된 납을 흡수해서 단단하게 납땜이 가능합니다. 아주 빠르게 밸런스 케이블 연결 작업이 가능합니다.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팩 플러스 포지티브 위치입니다.
B- 배터리 팩 네거티브 위치입니다. 씨-는 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P-는 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절연지를 BMS를 설치할 위치에 붙여주세요. 굿 좋아. BMS를 마스킹 테이프로 임시로 고정했습니다. 먼저 니켈 시트 브릿지의 파워 케이블을 먼저 납땜합니다. 이대로는 허용 전류가 부족합니다. 선을 조금 더 벗겨냅니다. 벗겨낸 부분을 남은 포지티브 전극 니켈 시트 브릿지에 연결합니다. 납땜 도중 전선 밀착을 위해서 핀셋 이용을 추천합니다.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3M 포스트잇처럼 쉽게 붙이고 떼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거티브를 연결할 전선을 준비합니다. 전선을 두 개로 나눠주세요. 배터리 니켈 시트 브릿지 위치에 납땜 연결합니다. 핀셋을 함께 이용을 합니다. 전선을 나누어서 브릿지마다 붙이면 충분한 허용 전류 용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남는 전선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배터리팩 네거티브와 BMS 배터리팩 B- 납땜에서 연결합니다. 미리 끼워둔 열 수축 튜브를 가열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테스터기로 밸런스 케이블이 순서대로 연결되었는지 검사를 합니다. 멀티 테스터기를 사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한 칸씩 배터리 전압 검사를 합니다.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반드시 돋보기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팩 검사와 조립에 필요한 안전 장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최근 단자들은 간격이 2.0mm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테스트 도중 쇼트 위험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배터리 팩 테스터 제품 소개를 합니다. 신장비가 있습니다. USB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주세요. 네거티브부터 블랙을 기준으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훌륭합니다. 캠핑용 사이즈 파워뱅크 테스트였습니다. 안전하고 쉽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순서대로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전부 다 손절해. 예, 성공입니다. 오, 전압 5,000 되었죠? 배터리팩 실시간 전압. 가장 높은 블럭 전압. 가장 낮은 블럭 전압. 배터리 블럭 전압 편차. 배터리 직렬 개수가 표시됩니다. 편차도 0.03밖에 없습니다. 네, 잘 연결됐군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밸런스 케이블 연결 실패 패턴을 보겠습니다. 배터리 배선을 잘못 연결하면 이렇게 전압이 엉망으로 출력됩니다.
직렬 연결 실수 패턴입니다. 15분까지만 나오면 안 돼요. 14분까지 가야 되는데 1.9로 출가된 거 빼겠습니다. 13번째는 전화기 안 나오네? 그렇죠? 13번째는 안 나오네. 13번 블럭 연결 실수입니다. 이 제품의 진짜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도중 슈트 사고 동영상입니다. 아, 뜨거워. 큰일 날뻔했어. 아이씨. 아, 이게 뭐야. 밸런스 케이블 순서가 한 개라도 틀린다면 BMS 기판 패턴이 즉시 불타 고장납니다. 배터리 제작과 수리를 한다면 반드시 테스터기 사용을 추천합니다. 구매 가능한 주소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검사 후 BMS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배터리 인디게이터가 작동합니다. BMS 케이블 선정리를 시작합니다. 밸런스 케이블 보호를 위해서 밸런스 케이블 아래로 캡톤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 위로 전선들을 가능하면 뭉치지 않도록 정리해주세요. 흔들리거나 배터리와 접촉이 예상되는 지점은 EVA 시트를 붙여주세요. 케이스를 닫았을 때 전선이 눌리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케이스를 닫고 나사를 설치해서 고정합니다. 완성입니다. 그렇죠? 슬라이드에서 뺍니다.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탑튜브 브라켓을 만들어서 탑튜브에 설치도 가능합니다. 제작에 필요한 제품 주소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